자, 안녕하세요. 새알람입니다. 새알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새알람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. 새알람 영상을 보면서 세차를 계속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수월이 생깁니다 라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. 본인은 정말 나름 신경 썼다고 잘 세차를 했다고 하는데 왜 수월이 생기는지, 수월은 뭔지,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방지를 할 수가 있는지,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래요. 우선은 수월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. 우리가 흔히 말해 기스라고 표현을 하죠. 일본말로 이제 기스고 요즘 단어를 또 이제 수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이 수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래의 색을 자꾸 잃어버리고 차가 좀 뿌옇게 되고, 뭐 왁스 코팅제를 아무리 발라놔도 뭔가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단 말이야. 쿵쿵하고 좀 찝찝한 이런 느낌을 줘요. 차가 오래된 느낌을 줍니다. 아무리 신차여도 수월이 많으면은 보기가 안 좋아요. 사람 얼굴에 상처가 굉장히 많으면은 보기 안 좋듯이 자동차에도 피부에 좀 상처를 많이 낸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는 수월을 많이 가려주고 도장면을 가장 깔끔하게 유지시켜주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, 첫 번째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월이 생깁니다. 지금처럼 도장면이 더러운데 손으로, 사람 손으로 만지는 경우. 막 뭐 치운다고 이렇게 손으로 탁탁 하시거나. 아,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. 새똥이 묻었다고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내실 때.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나 삼촌분들이 보통 하는 거죠? 그 개털 같은 거 뭐지? 먼지털이게? 개털 같은 게 뭐냐 임마. 먼지 조금 쌓였다고 이제 도장면을 막 벅벅 긁으면서 막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렇게 막 털기도 하고 막 유리 갖다가 하부했다가 막. 무조건 100% 생깁니다. 이유가 뭐냐? 도장면 위에, 우리 쉽게 얼굴 위에 뭔가 이물질들이 있어요. 그걸 잡고서 막 비비면은 피부가 좋겠어요? 안 좋겠어요? 안 좋지. 딱 하나만 있어도 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장면 위에 이물질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은 사람 손으로 아니면 물리적인 어떠한 힘으로 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세차 과정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게요. 두 번째 과정. 세차를 시작해볼까요? 마스크 끼고 안전하게. 아, 참 마스크 껴야지, 마스크. 세차용품은 항상 몸에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마스크를 꼭 껴주세요. 오염이 심할 때는 고압 물로 깨끗이 일단 헹궈준 다음에 세정하는 게 좋아요. 네, 컵수를 싸주세요. 이 차는 세차를 굉장히 오래 안 해가지고 오늘은 세정력이 보다 센 알칼리성 제품을 쓸 겁니다. 알칼리성. 물이 몰라, 일단 많이 넣겠습니다. 좀 극단적, 어차피 왁스 코팅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오늘은 세정력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고. 진짜 꾸덕하게 뿌려놨습니다, 전체적으로. 자, 여기서가 두 번째가 나와요.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 가지고서 덮어놓고 이 상태로 바로 미트질을 했을 때. 아, 미트질을 했을 때. 방금 고압수만 쳐냈을 때도 보면은 이물질들이 좀 거물거물하게 남아있잖아요. 지금 폼건 덮어놨다 해서 그 이물질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. 그 상태로 만약에 만지기 시작하면 그대로 기스가 막 생겨버리는 거지. 약품을 독하게 타서 이거. 당연하죠. 약품으로 덮여있는 거지. 이게 약품 뿌렸다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이렇게 약품을 뿌려둔 거는 이물질들을 뿌려주고 고압수로 헹굴 때 제거를 하려고 그치, 하는 그치. 역할인 거지. 쉽게 손을 안 대고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지금 손 대면은 무조건 생깁니다. 100% 생깁니다, 여러분. 100%. 프리워시를 해도 이 차량은 더러 보이네요. 또 내가 준비를 했지, 휴지를. 센 수준이네. 언제 갔다 왔대? 3일 전부터 준비를 해놨다고. 하여튼 휴지로 한번 도장을 닦아보면서 오염물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요. 이거는 사실 전에도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긴 했었는데, 자, 지금 약품을 헹궈냈는데도 이 정도가 나와요. 근데 아마 맨 처음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. 훨씬 더 심했겠지. 그나마 지금 프리워시를 통해서 좀 이물질을 떨궈 죽으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처럼 이물질을 최소화한 다음에 사람 손이 들어가면 됩니다. 필요한 그립가드하고 워시패드를 넣어주고. 네, 선생님 하나 해. 아, 고마워요. 네. 이렇게 또 위에서 아래로 헹궈주는데
자, 여기서 수월 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.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. 근데 이문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당연히 나죠.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위에 자리로 갔는데 눈에 보이는 데부터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래쪽을 막 더럽게 문지르고 그대로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. 이런 맞아. 분들은 자동차 하단이 가장 더러워요. 바닥에서 튄 이물질들이 여기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진짜 보기 드물긴 한데 진짜 세트장감이 있어 진짜요. 어 그런 분들도 계시고 거품수 쓰시는 분들 많은데 뭐. 응. 그리고 제가 아까 휴지로 이 도장면들 한번 닦아봤을 때 이물질이 나왔었잖아요. 어? 그것처럼 이 패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패드에 오염물들이 끼는데 이 오염물이 낀 패드를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그대로 수월이 생기겠죠.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다가 패드에 면도 바꿔서 작업을 해주시고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이 안, 물 안 속에 있는 이 그립가드에다가 내가 이제 잡고 있을 테니까 비벼, 비벼줘요. 네, 이렇게. 아니 고리도 아니에요? 그립가드에다가요. 아 여기? 네. 이렇게 하면 이물질들이 밑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는 거. 근데 넣어주세요. 내가 세차장에서 기가 막힌 분이 왔어. 압구정식을 찍는 분도 이렇게 하더라고. 막 해! 작업을 해?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헹굴 거 아니야 이렇게. 그치 그립가드에 비비지? 근데 그분도 막 하다가 물만 타. 아하 담그기만 하고. 그 다음부터 물만 타. 계속 묻어 있습니다 여기. 버킷을 활용하는 이유가 없는 거네. 그쵸. 아, 왜냐면은 워시 패드가 자동차 도장면을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털들이 많아요. 털들이 많으면 그만큼 이물질이 잘 낍니다 여기에. 잘 엉쳐 있겠죠. 그래서 자주자주 헹궈주셔야 된다는 거. 아, 패드가 항상 깨끗해야 된다는 거. 자, 그리고 밑에질 하실 때 대부분이 이런 데는 사람 눈이 닦이니까 이게 여기는 꼼꼼히 잘 닦으세요. 근데 좀 팔이 닦기 어려운 부분은 잘 안 닦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. 밑에질은 우선 구석구석 최대한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. 또 하나 뭐 이런 데 특히 세통 잘 묻어. 특히 아, 이런 데. 그치. 여기 거의 국룰이야 국룰. 근데 그거를 요걸로 없애겠다고 막 문지르신 분들 계세요. 아. 어떠한 새똥이 됐든 어떤 얼룩이 됐든 간에 막 문지르신단 말이에요. 아무리 겉면에 붙은 거지만 그 겉면에 붙은 걸 잡고서 문지르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. 어? 스트레스가 딱 봐도 나게 생기지 무조건 나 이거는. 네. 자 그리고 가전푸질할 때 이렇게 쭉 거품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흘려내려가면 세정이나 된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. 밑에질을 이쯤 하고 아니 이게 쭉 땄어 여기서 땄어 그럼 여기서부터 대충 하는 거야 이제. 이게 거품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세정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나름 부드럽게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아까 프리오시 거품도 뿌렸겠다 고압수도 뿌렸겠다 샴푸질도 있겠다 샴푸 좀 거품도 세정력이 있는 샴푸를 썼겠다 그 다음 고압수를 또 뿌리는데 그치 그래도 남나 안 남나 볼게요. 자, 세차는 전부 다 끝났는데 확실히 그래도 아까 아, 처음 상태보다는 좀 나아 보이죠? 오늘은 아, 나 그 선물 받은 건데 한정판 그래도 확실한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. 흰타올이 없어가지고 저 상태로 본넷만 드라잉을 한번 해볼게요. 이쪽부터 내가 밑에까지 이쪽 판만 내가 제자리 타올로 한번 닦아볼게요. 네네네네 그러세요. 뭐 비꼬고 그런 거 아니잖아? 내가? 아니지? 에이 나를 그렇게 봐 최고! 대한민국 최고! 아 뭐야? 그 네 얼굴 닦은 거야? 겨드랑이 좀 닦았더니 아니, 무슨 그렇게 나와? 아니 뭐 아 근데 확실히 딱 보이지? 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샴푸질을 듬성듬성하거나 손이 닿기 힘든 부분을 좀 뭐랄까 어정쩡하게 그냥 건너뛰었을 때 그렇지 좀 그랬을 때 완벽하게 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물기는 닦아야 되고 그러려면 타올이 필요한데 또다시 마찰이 일어나겠죠 여기서. 응? 그러면은 자동차 도장면을 계속
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상처를 계속 남기고 갑니다. 또 소리 생기는 또 다른 방법인 거지. 아니 다시 세차해야 돼 이제. 이쪽은 에어로 한번 말려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차주는 이 차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해 주시라는 거. 지금 여기만 봐도 아마 이렇게 새 알람 쓰면 써질 거야. 아 써지네. 이렇게 새만 해도 써지죠. 자 나름 일반인 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뭐예요? 왁스 작업을 하지. 이제 이 상태로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막 확 문지르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가슴 아파. 그리고 타월에도 문제는 있습니다. 항상 세차 타월을 돈 주고 사기 좀 아까운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러면은 좀 세탁이라도 좀 해서 그나마 좀 깔끔한 상태로 닦아주는 게 좋겠죠. 우리 사람 얼굴도 뭐 걸레 같은 닦진 않잖아요. 그치. 깨끗한 수건 같은 닦지. 응. 뭐 부드럽고. 도달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게 막 트렁크에 굴러다니는데 낙엽 붙어 있고 뭐 트렁크에 있는 뭐 신발 먼지도 묻을 테고 막 너도 붙고 이런 상태로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안 좋잖아요. 그래서 계속 소홀이 생기는 겁니다.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다 잘못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꼼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도달면에는 상처가 일어나게 돼요. 이 정도면 사실 기초적인 세차 방법에서는 왜 수월이 생기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차가 사실 그래요. 세정만 깔끔히 되면 그 다음에 화장해주는 거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. 그렇지. 근데 시작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하신 분도 있어. 너처럼. 막 뭔데? 아니, 거품솔 들고 와. 아 거품. 아 그래. 이걸 설명을 안 줬었구나.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극히 드물겠지만 이 공용으로 남들이 사용하고 뭐 휠도 닦고 드론 하단도 닦고 유리도 닦았던 이게 털도 엄청 이게 여기만 해도 예 아무튼 되게 더러워 보이죠 지금? 예. 누가 너가? 아니, 거품솔이 하여튼 이물질이 굉장히 많은 이 거품솔을 그대로 문질렀다. 하지마. 아니 그건 하지마. 그건 하지마. 모션만 쳤어요. 모션만. 그러니까 예. 거품솔을 사용하는 차주다. 그냥 그 차는 광택을 한번 100만원 주고 맡기시는 게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셀프 세차의 목적이 뭔가 내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내 장난감이나 내 차를 정말 깔끔하게 아끼고 뭔가 화장도 입혀주고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좀 보호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광 때문에 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차를. 맞아 맞아. 마음만 앞서서 괜한 마음만 앞서서 좀 더 차량에 좀 더 안 좋은 방법으로 세차를 즐기시게 되면은 하나 말하죠. 그러면은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조금만 잘못해도 소리 난다. 조정맨이 이렇게 예민한 거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항상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프리워시하고 뭐 가샴푸하고 벗기도 사용을 하고 시간이 끝났네요? 아이고 추가를 해야겠네요? 이거는 한 6개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. 6개월도 너무 심하잖아요. 그렇게나 오래요? 셀프 세차를 해도 좀 조심하지 않으면은 사실 수월은 생기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팅을 입혀놓죠. 최소화시키려고 정말 최소화시키려고 그렇다 보면은 솔직히 디테일링 즐기시는 분들은 진짜 한 2년? 3년에 한 번? 그때쯤 이제 뭐 폴리싱 한 번씩 하시는데 거품솔 하시는 분들은 진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폴리싱 하더라고. 비싼 돈을 주잖아요. 그래서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. 이런 차 한번 봐도 엄청 비싸지. 검정차에다가 외제차에 뭐 고장 줄 게 있으면 또 막 그러고 가끔 우리 유튜브 댓글에도 뭘 저렇게까지 새 차 막 하냐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보시고서 많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 중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의 그럼. 상태들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해요.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차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댓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께 좀 이 영상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거를 사실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저희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. 아 맞아. 항상 우리 프리워시하고 뭐 맨날 다 하니까 다 따라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.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랑 좋은 타이밍에 좋은 영상을 저희도 함께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댓글 남겨주신 분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. 이메일이라도 저희가 남겨주시면은 소량의 선물 귀 오른쪽 귀 하나 배송할게요. 근데 받은 그 오늘 이거...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아니요, 이거 안녕. 코팅 해야지. 코팅 이래야지. 근데 귀를 들이면 좋아하실까? 왼쪽 귀 이거 닦은 귀로. 아 그러니까 좋아하실까? 좋아하지. 그래?